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구홀릭 채널지기 폴드랑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지 못한 탑법을 마저 준비해봤습니다. 현 대치도 조건은 은근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죠. 네, 쿠션이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스트로크 속도에 따라 1쿠션 반사각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밀림이 실려지는 부드러운 스트로크에서는 A 지점이 되고요. 타격감이 과해지면 C 지점이 되죠. 즉 시스템 라인이 틀어질 위험이 아주 높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쿠션이 가까운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시스템 라인이 틀어지지 않는 별도의 스트로크 감각을 꼭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네, 바로 2쿠션 지점 B가 될 수 있는 임팩트 감각을 잡아 넣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가장 무난한 밀어치기로 구사했을 때 어떤 라인이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큐볼 입사각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때문에 부드럽게 밀어치는 탑법에서는 시스템 라인보다 좀 더 긴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네, 5&F 시스템 60-40 라인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길어지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사용 당점은 2시 1.5팁이고요. 회전력을 거의 빼줬지만 여전히 밀림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이너스 기울기가 갖는 밀림값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엔 타격감을 실어서 공략해 보겠습니다. 네, 그냥 냅다 튕겨지며 단축 1포인트로 날아가게 되고요. 키스 피할 수 없고요. 설령 피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짧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현 배치도에서 강한 타격샷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서 부드럽게 밀어치시는 스트로크를 사용하신다면 포지션까지 되는 긴 라인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긴 라인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에서는 키스가 났고요. 두 번째는 징글징글한 솔라당이고요. 네, 세 번째 만에 겨우 득점했고요. 포지션도 그럭저럭 성공했고요. 긴 쪽 확률이 더 좋으시다면 당연히 긴 쪽을 선택하시는 게 포지션까지 볼 수 있으므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드리는 공략법은 단지 현 배치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좀 더 다양한 상황들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탑법에 관해서도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이 탑법이라는 게 글로 설명하기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자칫 우리 구독자님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겠다 싶어 일단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께와 당점 부분에 집중해 설명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 몇 가지 배치도를 추가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번 배치도는 공 하나 오른쪽으로 이동한 위치입니다. 표적구와 큐볼이 일직선 상황이죠. 잠시 공략 상황 살펴주시고요. 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두께는 전과 동일한 3분의 1이고요. 당점은 한시 투팁입니다. 두께가 전과 동일한 3분의 1이므로 표적구 진행 방향은 1포인트에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큐볼 투쿠션 지점도 좀 더 코너 쪽으로 붙게 되는데요. 즉 두 공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만큼 키스 위험은 높아지게 되고요. 하지만 두 공의 속도만 잘 맞춰준다면 키스는 절대 나지 않습니다. 이전 배치에서는 3분의 1 두께와 셋이 한 팁을 사용했고요. 이때 두 공의 속도는 거의 같죠. 하지만 현 배치에서는 큐볼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큐볼 속도가 조금 더 빠르고요. 단축에 먼저 도착하고 있죠. 사용 당점은 한시 투팁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런 배치라면 당연히 상단 당점을 사용하실 텐데요. 어째서 상단 당점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상단 당점은 크게 1시부터 2시까지를 말하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큐볼 속도이므로 속도에 관한 부분만 살펴드리겠습니다. 1시 방향은 전진회전이 강하게 작용하는 당점이죠. 때문에 큐볼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2시 방향은 전진회전과 횡쪽회전이 믹싱이 된 당점이죠. 1시 방향 당점에 비해 전진속도는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고요. 현 배치에서 큐볼 속도는 표적구보다 좀 더 빨라야 합니다. 즉 큐볼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1시 방향 당점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득점 라인을 보시면 1시 투팁에서 살짝 짧습니다. 리버스 엔드로 득점되고 있죠. 네, 사실 1시 3팁을 사용한다면 얼마든지 직접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폴드랑이 투팁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1시 3팁 당점은 큐볼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3팁 당점이라는 녀석은 스쿼트 값도 굉장히 크죠. 두께가 얇아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즉 3팁 당점은 키스 확률이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살짝 라인이 짧더라도 리버스 엔드로 득점되는 1시 2팁 당점을 선택한 것이고요. 설명을 드리고 보니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요. 막상 연습해 보시면 그닥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시 방향 당점은 큐볼 속도가 가장 빠르다입니다. 거기에 밀림값까지 추가되므로 라인도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고요. 네, 오늘 준비한 공략법과 연관되는 배치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와 표적구 그리고 큐볼까지 완벽한 일직선 배치죠. 악명 높은 키스 배치인데요. 우선 공략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께는 3분의 1보다 살짝 얇은 4분의 1인데요. 감각적으로는 3분의 1에 좀 더 가깝습니다. 당점은 1시 30분 3팁이고요. 이 배치 역시 큐볼 속도가 빨라야 하므로 1시 방향 쪽으로 당점을 잡아주시고요. 득점 라인을 만들기 위한 횡쪽 회전은 약 30분 정도만 회전축을 기울여 주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실전 상황인데요. 공략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당구 되시고요.